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참 안 좋아요. 사람 살기도 굉장히 불편하고 원래 효율은 다 안 좋아요. 음식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먹으면 다이어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는 뭔가 풍족하게 먹는 게 배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에게 에너지 효율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효율화 시킬 수 있는 가장 쉽게 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은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방송기자 일을 하고 있고요. 책을 세 권 썼는데 저기 왼쪽에 보이는 주니어 경제 박사 저게 굉장히 효율적인 책입니다. 도서 출판 시장이 굉장히 침체돼 있지만 어린이 교육 서적은 잘 돼 있다 그래가지고 출판을 했다가 장렬하게 1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린이 책이라고 아무나 사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팟캐스트 이름을 팔아서 셋이 썼던 발치강경제라는 책이었는데 저 책은 꽤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세 번째 책 그 수소전기차 시대가 온다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자동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취재하지 않는 수소 분야를 취재를 해서 대한민국 수소발전 수소전기차의 역사를 담아서 책을 썼습니다. 근데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께 연락을 드렸더니 그럼 네가 책을 팔아야 되니까 내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정책을 내볼게. 그러면 책이 좀 팔리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지금 1쇄를 다 못 팔았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이 제목을 잘 봐주셔야 돼요. 이게 1쇄가 안 팔리면은 저희 아이가 분유를 많이 못 먹게 되고 그러면 좀 많이 힘들어지니까 수전기차 시대가 온다를 홍보하기 위해 여기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발치강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그리고 KBS에서 그 성공예감이라는 아침 라디오 방송하고 있고요. MBC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저 그 신과 함께라는 저희가 4위 팟캐스트인데 저게 1위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발치강경제를 운영하면 출연료를 안 주는데 남의 팟캐스트를 가면 주길래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런 거 준비할 거면 저희한테도 미리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저희한테 얘기 안 하고 혼자만 준비했어요. 근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누군지 안다고 이렇게 뭐 내 얼굴 보면 알지 않냐는 식으로 자기 자동차나 소개하고 자기 머스탱 타고 다닌다고 그래갖고 저는 자기소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 협약에 탈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구온난화? 난 별로 안 더운데? 왜 지구온난화가 문제지? 미세먼지는 알겠어요. 미세먼지가 발령이 되면 문자가 오잖아요. 삐삐삐삐 그러면서 회사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한테 삐삐삐 막 울려갖고 시끄럽게 하고 그리고 애들이 어린이집 소풍을 못 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되게 실망하고 분위기 안 좋으면 아빠가 놀아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동네에 가보면 요새는 미세먼지의 신호등이라 그래가지고 빨간불 파란불 나오잖아요. 있어요. 학교에도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까지는 감이 와요. 이게 좀 어두침침하고 막 몸도 쾌쾌하고 막 그러는데 지구온난화는 진짜 감이 잘 안 와요. 얘기는 들리잖아요. 뭐 북극곰이 살 터전을 잃었다. 나도 부동산 값이 올라가고 삶의 터전을 잃었어요. 근데 내가 더 불쌍한데 왜 나를 아끼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산호초가 사라지고 태평양에 있는 섬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신혼여행 때 몰디브 한번 가봤습니다. 없어진다 그러길래. 그래서 지구온난화는 참 체감이 잘 안 되는 주제예요. 그런데다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해요. 뭐 전기도 못 쓰게 하고 뭐 에어컨 틀지 말라 그러고 뭐 산업용 전기 못 쓰게 하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떨어진다 그러지 지구온난화는 굉장히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구온난화가 뭐 별건지 잘 모르겠다. 뭐 북극이 녹아?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파나마 운하를 지나갈 필요가 없네. 북극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면 되잖아. 항로가 열리는데? 그럼 이런 좋은 비즈니스 기회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지. 왜 이걸 아껴? 쓸데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얘기는 미친 소리가 아니에요. 지구온난화라는 거는 각 국가 하나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뿜지 않아도. 뭐 미국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야, 중국에서 내뿜고 인도에서 내뿜는데 내가 왜 아껴야 돼? 아끼려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비용이 올라가면 우리의 비즈니스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다 같이 하든가. 다 같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난 안 더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구 온난화를 체감하십니까? 제가 다시 질문 던져볼까요? 아까 이게 환경을 예. 지구 온난화를 체감하는 나라와 체감하지 않는 나라가 정확하게 갈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구 온난화를 신경 쓰는 곳이 어딜 것 같아요? 유럽. 서유럽이에요. 왜 서유럽이냐면 지구 온난화에 가장 치명적인 그 공격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구 온난화에서 가장 이제 힘든 부분이 이제 그 북극해 그리고 그 영국 위에 북해 지방이잖아요. 거기가 더워지면서 이제 많이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보면 서유럽 쪽에 기상 이변 많잖아요. 뭐 프랑스는 45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 뭐 이탈리아에 눈보라가 치고 걔네들이 전형적인 대서양 기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대서양 기후가 우리나라처럼 그 대륙성 기후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사철 따뜻하고 선선한 곳에 살다가 극한의 경험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서유럽의 그 선진국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지구온난화 방지해야 된다. 자, 그럼 미국 한번 보시죠. 그럼 추운 북유럽이나 뭐 캐나다나 뭐 이런 나라는 야, 안 그래도 추웠는데 잘 됐네 그럴 수도 있잖아. 그 북유럽에서 지구온난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공식적으로. 왜냐? 북유럽의 에너지원을 보면요. 가장 큰 에너지원이 수력이에요. 예를 들어 뭐 지구온난화가 돼서 많이 녹았어요. 수량이 풍부해지면 수력 발전이 엄청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수소 발전, 뭐 신재생 안 해도 돼요. 수력만 돌려도 자기네 쓰고 수출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진국의 입장, 글로벌 리딩 국가의 입장에서는 지구 온난화 가자라고 얘기, 아니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내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렇게 에너지 공단 같이 큰 게 에너지 대전 같은 거 열어서 효율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게 규제예요.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정말 명시적으로 납득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거는 전 지구적인 약속이에요. 어떤 인류가 지켜야 되는 가치라는 게 있는 거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유산이라는 게 있었을 때 우리한테 당장 다가오는 건 규제입니다.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는 규제가 생겨나는 거고 그 규제가 글로벌하게 약속이 돼 있을 때 우리나라같이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 그 규제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에너지같이 사이클이 긴 사업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일 피부로 와닿는 분야는 에너지 분야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예요. 왜냐하면 이게 B2C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집에 에어컨을 쓰는데 이 에어컨을 5등급은 안 되고 4등급은 안 되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자동차는 자동차 회사가 직접 벌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유럽에서 보게 되면은 2025년이 되면은 소나타 하이브리드 정도 수준의 차가 마지널한 선이 돼요. 소나타 하이브리드면 연비가 굉장히 좋거든요. 이 이하는 아예 못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죠. 평균을 네. 저걸 못 맞추면. 네. 2030년이 되면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인데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연비가 제일 좋은 차 중에 하나예요. 아까 2조 앵커가 타고 다니는 머스탱 이런 거는 벌금 엄청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 왔을 때 뭔가 친환경적이고 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를 만들지 않으면 벌금을 내느라고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좋은 차, 뭐 제네시스 EQ900, 뭐 G90이죠. 여기 뭐 SUV라든지 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차를 만들려면은 그 평균을 낮추기 위해서 정말 저거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차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런 거거든요. 이 규제를 지키지 않으면 뭐 듣기로 들리는 얘기는 현대차가 당장 내야 되는 돈이 유럽에서 한 2조 정도 돈을 내야 된다, 벌금을. 그러면은 현대차가 영업이익이 4조가 안 되잖아요. 그럼 1년 동안 돈 벌어가지고 유럽에다가 이제 거의 세금으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딴 나라는 안 내요? 딴 나라도 내겠죠? 그 딴 나라도 다 내면은 유럽은 그냥 자동차 그 과징금만 받아도 웬만한 기업의 영업이익을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에너지 효율이라는 게 당장 우리한테도 중요하겠지만 저런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고 그럼 우리나라가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에너지 효율에 관련된 여기 있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히트펌프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에너지 산업들을 발전시키는 게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좋잖아요. 일단 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해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대의도 좋고 기존의 석유 에너지가 지배하고 있던 철저한 에너지 산업에서 새로운 에너지 효율 기술을 발전시키는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비즈니스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환경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아리백.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게 자동차를 비유를 들면은 지금은 자동차가 얼마나 에너지 효율적이냐
에너지 효율적이라는 건 얼마나 적은 에너지를 써서 얼마나 더 많이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자동차가 더러운 배기가스를 얼마나 내뿜느냐를 가지고 규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리백이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만들 때부터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돌아다닐 때까지 그 모든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현대차 망하란 얘기죠. 그리고 BMW는 또 무슨 제안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 테니까 우리한테 배터리 전기차를 팔려고 하는 뭐 SK이노베이션이나 뭐 삼성 SDI나 LG화학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집어넣어라. 근데 우리나라에는 재생에너지를 따로 팔지 않아요. 네. 그럼 어떡하죠? 재생에너지를 자기가 만들어 쓰든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쓰는 것도 우리나라는 에너지 사업을 또 그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규제 그런 상황 때문에 아리백이라는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대응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회사들이 이 아리백에 동참하기로 했던 회사예요. 쟁쟁한 회사도 굉장히 많죠. 애플도 보이네요. 레고,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 뭐 나이키도 있고, 네. 뭐 시티은행. 시티은행은 자기들이 무슨 에너지를 쓴다고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전기 에너지. 전산 돌리려면. 전산 돌리려면 거기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어요. 타타, 뭐 인도의 타타 모터스 같은 데도 있고, 뭐 레고도 있고, 뭐 이케아도 있고, 뭐 BMW, 뭐 HP.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없네요. 우리나라에선 네이버 정도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리백이라는 제도 지금은 제도가 아니죠. 지금은 권고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거를 유럽에 있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미 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 우리나라가 내일부터 공장에서 전기를 쓰지 맙시다. 그거 어떡하죠? 어떻게 안 써요? 그러니까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자 우리 오늘부터 아리백 합니다. 그러면 카메라도 끄고 카메라 끄고 저 노트북 송출. 배터리 들어있는 전기 정도 쓰면 회사를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네. 되잖아요. 이게 아리백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지랄맞은 정책인데 이미 가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아리백은 아직 권고사항이라 그렇게까지 시급하게 다가오진 않지만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이 준비가 마무리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굉장히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요. 그리고서 그 유럽 업체들을 중심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규제는 아니지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그런 거 없이 막 달려갈 수 있죠. 얘네들은 느려요. 이런 걸 다 감싸 안고 가야 되니까 중국도 빠르고 우리나라도 빠르고 해서 막 달려가는데 저 앞에 있는 유럽 업체들 보니까 옛날에는 정말 넘사벽에 따라잡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업체들이 점점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BMW, 폭스바겐, 벤츠와 현대차의 자동차를 얼마 전에 독일 매체가 비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다섯 개의 자동차 차종을 비교를 봤을 때 뭐 가솔린이라든지 뭐 디젤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좀 딸린대요. 근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분야는 우리나라가 앞선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가 벤츠 BMW보다 더 잘하고 있어. 엄청나게 고문적이고 위안이 되고 이번에 그 한일 무역 규제 딱딱 나오고 나서 막상 해봤고 야 안 팔어? 팔지 마. 우리 뭐 그냥 해보지 뭐. 했더니 뭐 두 달 안에 다 된다. 뭐 삼성전자 제가 취재했던 내용인데 삼성전자 엔지니어들 뭐 소재 못 받으면 어떡해요? 아 여름휴가 좀 못 가고 한 두 달 고생하면 되겠네요. 근데 감히 우리나라가 꽤 많이 성장했는데 니네가 잘 모르는 것 같아. 오라스 오케이 할게. 그랬더니 보이지 않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런 경쟁력이 있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성장해 있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업체들을 다 따라잡은 거예요. 진짜 열심히 살려갖고 아리백 하면서 뭐 폼잡고 있는 애들 뭐 우리 친환경 할 거예요 하고 뭐 폼잡고 있는 애들 다 따라잡았어요. 그리고서 딱 가니까 이제 그 아저씨들이 이제 오 고생했다 여기까지 잘 왔어 정말 니네 여기까지 오늘 고생 많았으니까 그러면서 유럽에 계신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발목을 이렇게 슬쩍 걷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 모래주머니가 막 다 채워져 있는 거야. 거기 우리보다 느리게 가고 있다라고 보였던 애들이 다 모래주머니에 여기 복대에 막 쇠사슬 들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이게 너희가 이 정도 컸으면 너네도 지구를 지켜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보여줬을 때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런 근육을 써본 적이 없는 입장에서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유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를 우리가 하진 않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는데
니네가 굳이 탄소를 배출해야 되겠다면은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좀 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는 사실상의 관세가 돼버려요. 그럼 유럽이란 시장, 저런 거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여기가 준비되지 않은 업체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관세가 되는 거예요. 중국의 업체들이 아무리 싸게 물건을 만들어도 거기 들어가면 아 그러시다면 탄소를 그렇게 많이 배출하니까 관세를 한 25%는 좀 내주셔야 되겠네요. 당신들은 왜 관세를 안 냅니까? 우리는 아리백인데요. 우리 탄소 배출 안 해요. 그리고 처음에 초기 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지만 이거를 효율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덜 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들은 이미 원가 경쟁력을 확보를 한 상태에서 그 제도를 맞닥뜨리게 되는 거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나라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무역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럽이라는 거대한 시장은 하나의 고립된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반대로 걔네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땐 너무 쉬워. 그렇죠. 우리 심지어 탄소 배출도 안 하는데요. 네. 뭐 근데 기술력도 식으로. 좋아. 예. 그게 하나 좀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 덴마크에 가면 풍력 발전 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렇게 바다 위에 있거든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북해를 뒤덮고 있을 정도인데 풍력 발전 단지 하나하나가 그 원자력 발전 하나 정도씩 돼요. 다 1기가와트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거 기사에서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장 비싼 에너지가 뭐 신재생 에너지. 특히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초기 원가 많이 들어가고 발전 단가 높은 건 풍력 발전으로 꼽히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덴마크나 영국 이런 데 가면요. 풍력 발전이 원자력보다 싸요. 왜 그렇겠어요? 아까 권순우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풍력 발전 이렇게 막대기 몇 개 꼽으면 비싸겠죠. 근데 거기는 막대기를 수천 개를 꼽아요. 정말 그게 그리고 막대기가 그 바람개비가 수천 개가 달렸으면 또 멋있어요. 그래서 관광단지가 돼요. 심지어 되게 조그만 마을인데 그게 첫 번째로 생긴 그 덴마크에서 첫 번째로 생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인데 거기에 가면 한 600메가와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화력발전소 정도 되는 단지인데 거기가 관광지로 되게 유명해요. 모든 세계의 모든 언론들이 와서 드론을 날리고 모든 그런 신재생 에너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견학 코스를 하고 관광객들도 인생샷을 건질 수 있으니까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마을이 부유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산업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리백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웨스테르드라고 하는 에너지 회사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전 같은 회사인데요. 원래 석탄 발전소만 하다가 이번에 완전히 다 풍력 발전소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이 하고 싶다라는 게 이 알리백이에요. 왜? 자기네들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전기 회사예요. 발전사예요. 근데 우리는 다 신재생만 해.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회사야. 유럽? 우리 전기 가져가. 왜냐? 유럽은 전기를 다 같이 통합해서 쓰거든요. 어이 BMW 자동차 만드는데 전기 필요해? 니네 알리백이라며? 우리 전기 써야지. 그렇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보다 탄가가 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알리백을 유럽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준비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공고사항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자기네들의 그 뭐라 그러죠? 약간 그 폼을 잡고 있는 거죠. 밑밥을 까는 거죠. 우리 이런 거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 될 거니까 너네 뭐 준비해. 갑자기 얘기하면 놀랄 거 아니야. 뭐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알리백 정말 탄소제로까지 되는 건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가 탄소배로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돈을 많이 버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다 돈을 많이 번다는 건 이쪽 사업이 발전을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쪽 사업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갈 수는 없을 때 뭐부터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거예요. 마포에 가면은 제로에너지 건물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제로에너지 건물은 뭐냐면은 건물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에너지를 안 써요. 에너지를 안 쓰고 어떻게 안 쓰냐? 송전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제로 에너지 건물이라는 건 에너지를 안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일단 솔라 에너지, 태양광을 제일 높이는 방식이에요. 태양광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작년에 저희가 에너지공단 에너지 대전에 와서 콘서트를 할 때 오늘은 반응들이 되게 좋으세요. 눈빛도 되게 좋으시고. 근데 작년에는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주로 했었냐면은 개인용 태양광 발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태양광 투자를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어떤 패널을 쓰는 게 좋을까? 네. 왜냐하면 그게 개인에게 인센티브가 되는 거, 투자처가 됐어요. 내가 돈을 내고 태양광을 내가 설치를 하게 되면, 아니면 내가 땅이 있는데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수익률이 한 7% 정도, 이자 해봐야 2%밖에 안 되는데 시간 좀 짧게 가야 되죠. 네, 조금만. 네. 네. 그러면은 그 덕분에 많은 개인들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태양광 사업 하시러 오시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인센티브가 많이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서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인센티브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해서 제일 이제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제로 에너지 건물 하려면 되게 많은 것들을 해요. 뭐 태양광도 하고 지열도 하고 바람이 어떻게 흘러가고 조명 안 쓰려면 햇빛도 많이 쬐 그러니까 잘 들어오게끔 뭐 하얀 내리석 막 깔고 하고 엄청 비쌉니다. 저거면 못 해요. 근데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들 때 1번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안 쓰는 구조를 만들어요. 최소한 전체 에너지 100 중에 70%는 에너지를 안 써요.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를 많이 쓰고 태양광을 쓰고 풍력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너지를 안 쓰기 위해서 단열을 두껍게 하고 조명을 밝게 하고 바람이 왔다 갔다 잘하게 하고 햇빛이 빌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두고 빗물 내려오는 거 받아 쓰고 나가는 열 차단하고 막 이러면서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는 구조를 70% 만들어 놓고 나머지 30%에서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지열이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 효율의 기본이고,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재생에너지를 얼마를 쓸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기 불편하지 않으면서 안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에너지 발전 현황인데 저 밑에 두 줄이 석탄하고 원자력이에요. 우리나라 탈원전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원전 줄어들려면 한 50년 걸립니다. 석탄 발전 없어진다고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를 더 쓴다는 거는 어떡하죠? 뭐 재생에너지 늘려봐야 언제 늘려요? 석탄을 더 쓰든 원전을 더 만들든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에너지를 전기를 더 사용하지 않는 방법 말고는 발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석탄이나 원자력을 줄일 방법이 없는 나라예요. 그러면 최소한 저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우리가 지금 당장 줄이는 거 너무 힘드니까 안 쓸 수 있는 거라도 좀 찾아보자. 불편함 없이 안 쓸 수 있는 방법. 그랬을 때 그 제가 작년에 에너지 대전 왔을 때 제일 눈여겨봤던 부분은 저쪽 구석에 단열 필름 쓰는 업체가 있었어요. 오늘 그 선물 받으셨어요. 여기 네. 앉아 계신 몇 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유리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유리창에 붙이고 나니까 기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겨울에 덜 춥고 여름에 덜 더워요. 그러면은 내가 불편함을 갖지 않고서도 보일러를 덜 쓰게 되고 에어컨을 덜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갖고 왔던 게 농민들 보시기에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열대 기후도 아닌데 아열대 기후에서 농사를 많이 줘요. 바나나 농사도 짓고 뭐 열대 과일을 막 길러요. 어떻게? 전기로. 그러니까 한전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기 난방으로 바나나 농사 좀 곤란하지 않냐. 그냥 다른 거 쓰셔라. 너무 당연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스를 쓸 수 있는데 가스를 쓰는 게 좋아요. 가스를 전기로 바꿨다가 다시 가스로 가면 불편하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가스를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전기를 써요. 왜 전기를 쓰냐? 전기값이 싸거든요. 말이 돼요? 이거를 가지고 한전 사장님은 아우 만족도가 되게 높아요. 농민들이 뭐 전기를 쓰니까 요금이 싸지고요. 난방료가 절감이 돼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막 그래요. 아니 전기를 가지고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난방을 했는데 가스를 그냥 쓰는 것보다 난방료가 싸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로 농사를 짓죠. 난방비 절감 재미 쏠쏠. 저는 이거 되게 비정상이라고 보는데 이분들은 온도를 잘 유지하고 저렴하게 농사를 짓는 게 목적인 거지 가스를 쓰냐 전기를 쓰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금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전기를 쓰게 돼요. 다 전기를 쓰게 되면은 가스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바이오매스를 쓰는 방법, 뭐 열병합을 쓰는 방법, 되게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를 쓰므로 해서 나머지 효율 기술을 한 개도 쓸 수가 없게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굉장히 치명적인 에너지 효율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김종합 한전 사장님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두부 장사하는데 콩값만큼도 못 받는다, 두부가. 이게 정상이냐.
그래가지고 옛날에 콩 먹던 사람들이 두부를 먹는다. 콩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래서 최소한 콩 좋아하는 사람들 콩 먹게 하고, 두부 먹어야 되는 사람은 두부 먹을 수 있게 하고, 두부를 좋아하는데 콩값밖에 없다 이런 분들은 보조금을 지급해가지고 두부를 먹게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개선이 돼야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 효율적인 기술이 발전을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효율이 발전을 해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을 해야 효율의 비용이 내려갔을 때 우리가 좀 더 저렴하게 효율 기술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농민 관련한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쁘신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농민들이 9천억에 되는 그런 보조를 받으면서 있을 때 가정용이든 산업용에서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더 돈을 내야 되는 형국이에요. 근데 돈을 더 내서 비효율적인 전기 에너지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돈은 줄게. 아니, 농민들 힘들게 농사지시고 거기에서 진짜 땡볕에서 일하시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농민 주권, 농립에 대한 안보도 필요하거든요. 돈을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같은 돈을 쓰려면. 그리고 저 명동 가면은 농민만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농민은 제가 어떤 사례 중에 하나로 가지고 오려고 그랬던 거지, 우리 주변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들을 그냥 쓰는 경우가 있어요. 명동이죠, 명동.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어놓는 거. 문 열어놓고 에어컨 틀면 뭐가 달라요? 문 열고 들어가시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요? 그럼 겨울에는 장사 안 해요? 다 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아니 어디 가게 들어갈 때 문 열고 들어가는 것 때문에 거기 가게를 못 가겠다, 이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이거는 에너지 시공 전 시공 후 저 이거 하나 붙이는 거거든요. 단열 필름. 인테리어 할 때 이거 필름 하나 붙이는 거 10만 원이면 합니다. 요즘에 좋아져갖고 밖에 잘 보여요. 잘 보여요. 네. 그리고 너무 밝으면 또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붙이는데 뭐 인테리어 하나 할 때 10만 원 하나 드는 게 그렇게까지 힘든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게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빨리 찾아내서 빨리빨리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되는 상황까지 가면은 정말 반발이 심해지거든요. 이게 제가 가지고 왔던 이게 노란조끼 시위예요. 노란조끼 시위가 프랑스. 네,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인데 트리거 포인트가 됐던 게 그 정치인들이, 우리가 뭐 경유, 가솔린 쓰려니까 너무 더럽다, 지구온난화 문제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좀 더 붙일게. 아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폭동을 일으켜주마. 노란조끼 시위의 트리거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예요. 그 가솔린값 올려가지고 덜 배출하게 된 이산화탄소보다 여기서 불질러가지고 발생했던 이산화탄소가 훨씬 많다. 이 사회 갈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과격하고 사람을 핍박하는 방식으로, 불편함을 주는 방식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여야 되는, 정말 아리백이 제도화돼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좀 쉽게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거를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가격 구조도 그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게 맞춰줘야 되는 거고, 가격 구조가 맞춰질 때 에너지 효율 기술이 상용화되고 시장화되고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이 되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그 기술을 보급하고 알아서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드립니다. 불편하게 만들면 장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유지를 하려면은 우리가 일단 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고, 가격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기술 엔지니어링을 하시는 분들은 그 기술을 최대한 극대화할 필요가 있는 거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여기서 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게 짜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일반 개인들은 야 이런 거 진짜 별거 아닌 거 하나 해가지고 우리의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 아이들이 좀 더 깨끗한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진짜 멀지 않은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잔인한 상황이 오지 않을 수 있다. 트럼프같이 이상한 퍼퓰리스트 같은 이런 과격한 정책을 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런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오늘 준비했던 얘기는 가장 쉽게 지구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